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때이른 무더위에 밤사이 강원도 강릉에서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영남 지역에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며 내륙 곳곳에 폭염특보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계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하자 정부는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한 처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개원이에게는 진료 명령을 내리고 집단 휴진을 주도하는 의협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해 오는 12월 첫 시추에 앞서 다음 달까지 정확한 시추 지점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시추에 드는 비용 부담과 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해 해외 자본 유치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자사기기 운영체제에 인공지능 기능을 도입합니다. 음성비서 시리에는 생성형 AI인 챗GPT를 탑재할 예정인데 오는 9월 출시될 아이폰 16에 맞춰 업그레이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때이른 무더위에 밤사이 강릉에서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밤사이 강릉의 최저기온이 25도로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대야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는 6월 16일에 강원도 양양에서 밤사이 최저기온이 25.8도를 기록하며 첫 열대야가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첫 열대야보다 6일 빠른 겁니다. 열대야는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입니다. 기상청은 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돼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지형 효과로 인해 기온이 올라가는 일명 펜 현상에 의해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밤사이에도 다소 높은 기온이 유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대구를 비롯한 영남 일부 지역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도심 속 사람들은 햇볕을 피해 그늘로, 수확에 나선 농민들은 물을 연신 들이키며 더위를 달랬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강렬한 햇볕이 내리쬐는 아스팔트, 아지랑이가 피어오른 도로가 일렁입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은 스마트폰으로 햇볕을 가려보고 손 선풍기로 때이른 무더위를 달래봅니다. 얼음 가득한 음료를 삼켜보지만 흐르는 땀을 식히기엔 부족합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덥고 찝찝하고 해서 밖에 나와서 힐링도 하고 놀고 있는데 밖에 오니까 햇볕도 너무 뜨겁고 직사광선이라서 등이 자꾸 타요. 폭염 소식에 철새 도래지로 유명한 창녕 우포늪을 찾는 방문객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 새들도 더위에 지친 듯 움직임 없이 자리만 지킵니다. 그늘 한 점 없는 밭에는 일꾼들이 양파 뽑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선풍기가 달린 작업복에 물까지 연신 마셔보지만 타는 듯한 뙤약볕에 수확은 더디기만 합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작업자들도 힘들어하고 일 능률이 안 오릅니다. 양파 수확 지금 보시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작업이 빨리 안 돼요. 빨리 안 되고 더우니까 계속 물 마셔야 되고. 영남 일부 지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북 경주 기온이 34.2도를 기록했습니다. 또 대구와 경남 합천, 경북 구미 기온이 33도를 웃돌았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한여름 같은 무더위가 이어질 거로 예보했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물을 많이 마시고 격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경북 지역의 때이른 폭염은 더운 남서풍의 지형 효과가 더해진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는 이번 주 점점 심해져 주 후반에는 서울 낮 기온도 33도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한반도 기온 변화입니다. 10시까지만 해도 노란 빛을 띠던 지도가 1시간 만에 온통 붉은색으로 뒤바뀝니다.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25도를 넘어선 곳이 많아진 겁니다. 오후에는 경북지방을 중심으로 더 색이 짙어졌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더웠던 곳으로 경주가 34도를 넘었습니다. 구미와 대구도 33도를 웃돌았습니다. 이틀 이상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구와 울산 등 영남 8개 지역에 올여름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난해보다 약 일주일 빠른 폭염특보입니다. 서울과 그 밖의 지역도 특보는 내려지지 않았지만 31도를 웃돌며 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늘이 맑은 상태에서 햇볕이 강해 기온이 상승하였고 여기에 고온의 남서풍이 유입되어 매우 더웠습니다. 특히 대구와 경북 지역은 지형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폭염특보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른 더위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겠습니다. 대구 낮 기온이 주 후반 34도까지 치솟는 등 영남 지역은 당분간 폭염의 기세가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특히 서울도 점점 더워져 금요일에는 기온이 33도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영남뿐 아니라 수도권에도 올여름 첫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폭염연구센터는 올해 장마 전부터 폭염이 발생하고 7월과 8월에는 33도를 웃도는 폭염과 열대야가 평년 수준보다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무등산 일대에서 청정지역 지표종인 반딧불이가 관찰됐습니다.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어제 무등산 원효사와 증심사, 평두매 습지 등 넓은 지역에서 운문산 반딧불이 수백 마리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딧불이는 수질과 빛, 환경오염에 취약한 곤충으로 청정지역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문산 반딧불이는 일몰 후 1시간 뒤부터 새벽까지 불빛을 내며 5월 말부터 한 달가량만 관찰됩니다. 호주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하자 필리핀이 닭고기 등 호주산 가금류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필리핀 농업당국이 성명을 통해 지난달 23일과 25일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H7N3, H7N9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각각 발견됐다며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9일 이전에 도축되거나 생산된 호주산 가금류만 앞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앞서 호주에서는 지난 3월 인도에서 호주로 돌아온 한 어린이가 병원성 AI 바이러스 중 하나인 H5N1에 걸린 사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대규모 집단 휴진 선언에 대해 정부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개원이에 대한 진료 명령과 함께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정부는 대한의협의 집단 휴진 선언에 대해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처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원의와 의협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개원이에 대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립니다. 또한 집단 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습니다. 정부는 각 개원의에게 오는 18일 진료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휴진을 계획한 병원은 13일까지 신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당일 개원의 참여율이 30%를 넘을 경우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전수조사를 통해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30%를 넘게 되는 경우는 그 현장에 가서 진료 명령 등 불이행이라든지 업무 개시 명령 불이행 이런 것들을 가서 확인을 해서 행정처분하고 정부는 진료 명령을 어길 경우 업무정지 15일, 1년 이내에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할 수 있고 업무 개시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엔 여기에 더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집단 휴진을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협이 회원들의 집단 휴진을 강제했는지가 핵심인데 앞서 같은 조항이 적용됐던 지난 2000년 의약 분업 당시에는 대법원이 공정위에 손을 들어줬지만 2014년에는 의협이 승소해 처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대학병원의 경우 전례로 봤을 때 참여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오는 17일부터 전면 휴진에 돌입할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와 소통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안에 사태 해결을 위한 실무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의료계는 정부의 법적 대응 방침을 두고 협박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휴진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인데 사회 각층의 비판을 뚫고 얼마나 많은 의사가 휴진에 동참할지가 관건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집단 휴진에 대한 정부의 법적 대응 발표에 의사들은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특히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의 대상인 개원이 측은 정부의 대응책을 협박, 억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정부의 행보를 예상했었다며 개원이들이 격앙돼 있는 만큼 휴진에 다수 참여할 것 같다고 내다봤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예정된 집단행동에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작금의 의료농단 사태를 바로잡아 대한민국 의료가 올바로 세워질 때까지 결코 총력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 각계에서는 의협보다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목소리가 큽니다. 환자단체들은 의사들의 집단 휴진이 극단적 이기주의라며 정부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병원 노조들은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휴진이라고 규정하며 명분이 없는 만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대 총장과 서울대 교수에도 현장을 지켜달라며 서울대 의대, 서울대병원 교수들에게 휴진 보류를 요청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료계 내부에서는 휴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힘을 쏟는 분위기입니다. 의협 지도부는 SNS에 글을 올려 처벌은 자신이 받을 테니 동참해달라며 휴진 독려에 나섰습니다. 양보 없는 의정 갈등 속에 정부의 강경책이 의사들의 의지를 꺾을지 반대로 자극하게 될지 아직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의료 사각지대에서 숨은 환자를 찾아낸 부산시 찾아가는 의료버스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달려갔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보훈 가족에게 쉽고 편한 건강검진과 의료상담을 제공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훈복지회관에서 혈압을 재고 있는 60대 국가유공자. 40여 년 전 군 복무 중에 비무장지대에서 지뢰폭발로 왼쪽 다리를 잃은 김영배 씨입니다. 심전도와 골밀도 검사까지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가니 버스가 김 씨를 기다립니다. 각종 의료 장비와 의료진이 있는 찾아가는 의료버스입니다. 검진뿐만 아니라 궁금했던 여러 가지 설명까지 들으며 김 씨는 대우를 받는 느낌이라고 말합니다. 서비스를 받아보니까 뭔가 좀 기분이 좋고 참 뿌듯하고 이게 처음 실시한다고 하네요. 앞으로도 이런 서비스가 우리 국가유공자분들한테 좀 더 확산되고.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부산시 의료버스가 지역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달려갔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은 보훈 가족이 쉽고 편하게 건강검진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보훈 가족들이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찾아가면서 그분들을 한편으로는 위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건강도 챙기는. 부산시는 의료버스를 이용해 보훈 가족에게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부산에서는 4개 의료기관이 찾아가는 의료버스 5대를 위탁 운영 중입니다. 지난해에만 400여 차례 의료사각지대를 찾아가서 8천여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 가운데 10%가량이 병의원 방문 권고 대상되었을 정도로 성과를 내 보훈 가족에게도 도움이 될 거로 기대됩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동해 심해 가스전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가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과거 사례와 비교해 20%의 확률이면 시추를 시도할 만하다며 적극 방어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액트지오사의 체납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오동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탐사 성공률 20%는 과연 높은 것일까? 시추에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기에 20% 확률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각 광구마다 다른 방법을 적용해 확률을 계산해왔던 만큼 1:1 비교는 어렵다고 먼저 선을 그으면서도 시추를 시도할 만한 수준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 20%의 성공률이면은 사실은 그 개별 팩터 요인을 봤을 때는 그 성공률이 높다라는 취지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더군다나 저희가 그 기존에 축적돼 있던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시추할 만한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세기 최대 심해 유전인 가이아나 유전도 같은 계산법으로 16%에 불과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동해 심해 탐사를 함께하던 중 철수한 호주 최대 석유개발회사 우드사이드와 관련된 의문에 대해서도 답했습니다. 우드사이드가 사업성이 없어서 철수한 게 아니며 기업의 인수합병 문제, 즉 내부적인 이유로 사업을 접은 것이라며 일축했습니다. 더불어 우드사이드가 액트지오와 같은 자료를 보고 사업의 가능성을 판단한 게 아니라고도 밝혔습니다. 서공사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했던 대륙궁과 관련된 자료들, 또 그 대륙 사면과 관련된 자료들, 이 자료는 우드사이드가 분석을 안 했었고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자료를 기본적으로 액트지오사에서 분석을 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분석한 액트지오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정부는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우선 선정 과정이 세 개 업체가 참여한 경쟁 입찰이었다며 공정하게 선정됐다고 말하면서도 세금 체납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한 1,650불 정도를 체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정확히 다 확인을 못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서공사에서 그 부분까지 놓친 거에 대해서는 그 아주 완벽하게 잘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계약 자체에 대해서는 그 법인격이 살아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자료 분석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니며 계약 이후 완납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탄화수소를 발견하지 못한 리스크가 있다는 아브레오 고문의 발언은 이번에 돌출된 유망구조 이야기가 아니라며 과거 다른 시추 과정을 의미한 것이고 통역 과정에서의 오류였다고 말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해 동해 심해 광구를 조정하고 다음 달 시추 지점을 결정하는 등 구체적인 로드맵이 발표됐습니다. 시추에 드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감안해 해외 자본 유치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 심해 가스전 첫 시추가 시작되는 건 오는 12월,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추업체와의 계약을 이미 마친 만큼 다음 달까지 정확한 시추 지점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작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시추 지점은 액트지오의 자문을 받아 한국석유공사가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7월 중에는 정확한 시추 위치를 정해야지 추후 일정이 지속 가능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문가들이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는 특히 3개 지역으로 나뉘어 있는 현재의 동해 심해 가스전 광구는 도출된 유망에 따라 7개로 재편하기로 했습니다. 개발 편의는 물론 각 광구별로 해외 자본을 유치하겠다는 계획 때문입니다. 시추 과정에서의 비용 절감과 위험 요인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해외 자본들의 투자를 받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시추 한 번에 1,0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비용 부담이 적지 않은 탓입니다. 실제 정부 자금만으로 수행하겠다던 첫 시추 작업마저 해외 자본 투입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12월 달에 첫 시추를 하잖아요. 네. 이번에도 그러면 해외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정해진 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당장 내년도 시추와 석유 개발 예산도 확보해야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석유 자원의 지분을 해외로 대거 팔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아이폰 등 애플이 만드는 기기의 운영체제에 인공지능 AI 기능이 탑재됩니다. 9월에 업데이트될 것으로 보이는데 음성 비서인 시리가 챗GPT와 결합하면서 똑똑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북 같은 애플 제품의 운영체제 AI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긴 이메일 내용도 한 줄로 요약해주고 작성한 글을 토대로 이미지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As soon as I write an equal sign, calculator immediately solves it for me. And even shows me the results in handwriting like my own. 2011년 처음 공개한 음성 비서인 시리는 오픈 AI의 챗GPT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말로 하지 않고 텍스트로 입력해도 받아들여 이메일이나 캘린더 내용도 알려줍니다. And you can speak to Siri more naturally thanks to richer language understanding capabilities. Even if I stumble over my words, Siri understands what I'm getting at.
애플은 미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 있는 애플파크 본사에서 이 같은 차세대 운영체제를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소개했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텍스트를 요약하고 이미지를 생성하며 사용자가 필요할 때 가장 관련성 높은 데이터를 검색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With iOS 18, iPadOS 18, and macOS Sequoia, we are embarking on a new journey to bring you intelligence that understands yo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9월에 출시될 아이폰 16과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애플은 앞으로 출시되는 제품에는 AI 기능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며 개인 정보를 따로 수집하지 않고도 기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오픈 AI의 인공지능 챗봇 GPT를 심는다는 애플의 계획에 반감을 나타냈습니다. 머스크는 현지 시간 10일 X 계정에 글을 올려 애플이 운영체제 수준에서 오픈 AI를 통합한다면 내 회사에서 애플 기기는 금지될 것이라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보안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방문객들은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애플 기기를 확인받은 뒤 패러데이 케이지, 즉 외부의 정전기장을 차단하는 도체 상자에 보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애플이 자체적인 AI를 만들 만큼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오픈 AI가 보안과 사생활을 보호할 거라고 보장한다는 건 터무니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은 한번 데이터를 오픈 AI에 넘겨주고 나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며 이는 소비자를 배신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학과 정원이 크게 늘어납니다. 교육부는 수도권 4년제 대학 12곳에 첨단학과 정원이 569명, 비수도권 10개 교에서 576명 늘어 모두 1,145명이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수도권 대학의 경우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대학 입학 정원이 총량제로 묶여 있지만 첨단학과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타 학과의 정원 조정 없이 선발 인원을 늘렸습니다. 특히 서울대가 25명, 연세대가 60명, 고려대가 99명을 증원하면서 입시업계에서는 이공계 상위권 학과의 합격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CDMA 대규모 상용화의 공로를 인정받아 ICT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국제전기전자공학협회가 선정하는 IEEE 마일스톤에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제전기전자공학협회는 인류와 산업발전에 공헌한 역사적 업적에 IEEE 마일스톤을 시상하는데 이번에 SK텔레콤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함께 진행한 CDMA 상용화가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1990년대 이동통신 통화 용량을 10배 이상 늘릴 수 있는 CDMA 기술을 기반으로 당시 한국이동통신이었던 SK텔레콤 산하에 관련 조직을 출범시켰고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단말기 제조 기업들이 CDMA를 국가 표준으로 단일화하고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바 있습니다. 유영상 SK텔레콤 CEO는 정부와 기업이 한마음으로 이뤄낸 CDMA 상용화에 창의, 도전, 협력을 되새기는 온고지신의 자세로 인공지능 시대를 개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름철마다 당부드리곤 합니다만 이제부터는 무더위에 건강 잃지 않게 본격적으로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영남 지역에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날씨가 무더운데요. 야외 활동 시 물, 그늘, 휴식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농사일 등은 한낮 시간을 피해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